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위성정당 선대위원장으로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동훈표 선대위에 고동진, 윤희숙, 이상민 의원의 합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 한 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국민의힘의 패륜 공천을 심판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총선 목표로 현실적으로는 원내 1당, 욕심을 낸다면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습니다.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는 광주를 찾아 광주 광산을 출마를 공식화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출사표를 낸 경기 화성시를 찾았습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한 달간 전국 20개 병원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해 비상의료체계 유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정원에 반발하는 교수진이 이번 주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가 올 경우 집단 행동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이 경남 통영 앞바다에서 전복된 어선을 이틀째 수색하고 있지만 실종자 5명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인천에선 새벽 시간 빈 금은방에 침입해 30초 만에 귀금속을 훔쳐달아난 2명이 열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근 기승을 부렸던 꽃샘추위에서 벗어나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이 10도를 웃도는 등 완연한 봄날씨를 회복했습니다. 봄 기운을 느끼려는 나들이객의 발길은 유원지와 동물원 등 전국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선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정치권은 선대위 구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관건은 선거를 이끌 대표 인물로 누구를 내세우냐죠. 국민의힘은 지역구 선거는 한동훈 위원장, 비례대표 선거는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을 각각 전면에 내세운다는 보관입니다. 여기에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윤희숙 전 의원 그리고 이상민 의원이 선대위에 합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은 정태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외부 인사가 아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선대위원장을 맡아 남은 30일 선거운동을 이끌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MBN에 국민의힘은 한동훈 위원장을 원톱으로 선대위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대중적 인기를 바탕으로 민주당에 뒤처졌던 당 지지율을 역전시킨 공신인데다 총선 불출마로 자기 선거에 얽매이지 않고 전국 유세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불출마했습니다. 그 불출마 이유 중에서 제가 앞장서서 그 선거운동과 승리의 길에 함께하겠다는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는 최근 비례대표를 신청한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선대위원장을 맡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혁신을 시작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하고 우리가 국회에서 과반수를 확보해야 대통령께서 일을 제대로 합니다. 선대위원은 참신하면서도 상징성 있는 인물로 꾸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취재 결과 서울 강남병에 전략 공천받은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 중성동갑 윤희숙 전 의원, 국민의힘에 입당한 대전 유성을 이상민 의원의 합류를 유력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중도 외연 확장성을 고려해 당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 출마하지 않았더라도 선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셀럽들을 선별해 선대위에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일 선대위 구성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조만간 선대위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조만간 선대위를 출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천 과정에서 불거졌던 갈등도 봉합해야 하고 지지율 반전도 노려야 합니다. 선대위원장을 누구로 할지를 놓고 고심이 깊어 보입니다. 이어서 김종민 기자입니다. 우선 총선 국면에서 당의 간판이 될 선대위원장직을 누가 맡느냐가 가장 관심사입니다. 이해찬 전 대표 합류는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4년 전 총선에서 당대표로 대승을 이끌었던 만큼 경륜과 능력면에서 어수선해진 당을 추스를 적임자로 평가받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 합류도 유력한데 그럴 경우 이재명 대표와 이 전 대표, 김 전 총리 3명이 상임 선대위원장을 구성해 통합 퍼즐을 완성한다는 구상입니다.
다음 주 초에 올라온다고 그랬으니까 뭐 그때 무슨 연락이 오면 그럼 내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게. 선대위의 성격을 통합과 혁신으로 규정한 만큼 다수의 현역 의원과 영입 인재가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포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불출마를 선언한 40대 이탄희 의원의 이름도 나오지만 본인이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노년과 장년, 청년이 포함된 노장청 선대위를 구성해 통합과 혁신 선대위를 완성한다는 전략입니다. 혁신과 통합은 언제나 다 필요한 가치들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다 잘 조화시키고 잘 절충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하지만 공천 과정에서 친문계와 비명계 간의 상처가 컸던 만큼 통합 선대위를 꾸리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간 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주도권 쟁탈전은 사실 지금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야가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살얼음판 판세 속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할 가능성은 투표 하루 전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선거에서 상당히 깁니다. 먼저 포문을 연 건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이 대표는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국민의힘 공천을 비판했습니다. 총선 목표는 원내 1당. 욕심을 낸다면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는 4월 10일을 심판의 날로 규정하고 반국민 세력을 상대로 반드시 승리를 거두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지난 2년간 나라를 망치고도 반성하지 않는 현 정권의 국정 기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의 심판이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대한민국은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경제는 폭망, 민생은 파탄, 한반도 평화는 위기, 민주주의는 파괴 지경입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최근 논란이 된 공천 사례를 일일이 언급하며 폐륜 공천을 저질렀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정 실패를 책임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책임자들에게 국회의원 후보 공천장으로 꽃길을 깔아주는 폐륜 공천입니다. 이 폐륜 공천은 대국민 선전포고 바로 그 자체입니다. 민주당 공천에 대해선 혁신 공천이라고 자평한 이 대표는 원내 1당, 욕심을 낸다면 과반인 151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 재도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억지로 시켜도 다시 하고 싶지 않다며 이번 총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제3지대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지율이 급상승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했는데 보폭을 점점 더 넓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하얀색 국화를 손에 쥔 조국혁신당 대표가 묘소를 향해 걸어갑니다. 경남 김해 봉하마을 도착과 함께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조국 대표는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고 노무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았습니다. 조 대표는 내 마음속 영원한 대통령께서 꾸셨던 미완의 과제를 조국혁신당이 이뤄내겠다며 총선을 향한 승리 의지를 재차 확인시켰습니다. 아울러 봉하마을 노무현 기념관에서 경남도당 창당대회까지 열었습니다.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독재 정권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만 대한민국이 삽니다. 대회를 앞두고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는 최근 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 관련해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우 그 점에 있어서 고무가 된다.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지지율이라는 것은 또 언제든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인사 영입 논란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권과 싸우다 수사를 받고 기소된 사람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문입니다.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뒤처지는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는 광주 광산을 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과의 운명의 승부를 예고했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출마지인 경기도 화성을 찾았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새로운 미래는 광주에서 열린 총선 출정식에서 다가올 미래와 현재 민의,
과거 민주화를 뜻하는 세 개 물결 모양의 심볼을 공개했습니다. 바람몰이를 위해 이낙연 공동대표는 광주 광산의 출마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사랑하셨던 민주당은 이미 죽었습니다. 저희 새로운 미래가 민주세력 재편의 토대가 되겠습니다. 광산을은 민주당 친명 초선 민영백 의원이 재선에 도전하는 곳으로 광주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가늠할 수 있는 격전지로 부상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출마를 선언한 경기도 화성을 찾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오늘 느꼈습니다. 이준석 인기 안 죽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개혁신당에게 아주 좋은 날들이 올 거다라는. 이 대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두고 공정과 상식은 어디에 있나라며 여당과 차별화된 목소리를 냈습니다. 개혁신당은 내일 화성을의 이준석 대표, 화성정의 이원욱 의원 공천을 확정하는 등의 추가 공천 결과를 발표합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보신 것처럼 정치권은 공천을 마무리하고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달 남은 이 시점의 판세, 변수를 국회 반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참 말이 많았던 양당의 공천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공천이 늘 시끄럽지만 이번 총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비명 횡사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하위 10%의 불만을 품고 김영주 부의장이 탈당을 해서 국민의힘에서 출마를 하게 됐고요. 대표적인 비명계인 홍영표 의원은 경선조차 치르지 못하고 컷오프당에서 결국 탈당을 했습니다. 당에 남겠다고는 했지만 친문의 상징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경선도 못 치르고 컷오프되면서 개파를 둘러싼 공천 갈등의 정점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런데 서 기자,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조용했다 이런 평가들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애초부터 이기는 공천을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예. 현재 254곳 가운데 90%가 넘는 233곳의 후보가 확정됐는데요. 호남을 포함해서 전체 지역구에 이렇게 후보를 내는 것은 16년 만입니다. 예, 그런데 현역 물갈이가 많이 되지 않아서 반발이 적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네, 아쉬운 부분으로 뽑히고 있는 건데요. 현역 물갈이가 37명, 32%에 불과한 것은 미흡한 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1대에는 43%였거든요. 특히 국민의힘은 공천 막판에 서울 강남병의 유경준 의원 등 지역구에서 나름 경쟁력 있는 의원을 다른 지역에 배치하면서 이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예. 여기에다 윤핵관으로 불리는 친윤계 인사는 거의 생존했거든요. 이 강릉의 권성동 의원, 그리고 동해 태백의 이철규 의원, 창원 마산의 윤한홍 의원 등은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요. 공천 대관이 될 것 같았던 이런 윤한 갈등이 일찌감치 정리되면서 민주당과의 차이점을 보였습니다. 예,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서로 두 당은 서로를 공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두 대표는 이번 공천을 어떻게 평가했나요? 네, 일단 민주당의 공천을 대장동 공천이다 이렇게 사천이다 비판해왔던 한동훈 위원장은 시스템 공천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저희는 시스템 공천입니다. 공천의 과정에 어떤 사심이 개입된 것이 아닌가. 반면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혁신 공천을 넘어 공천 혁명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말해왔는데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이를 강조했습니다. 당원과 국민께서 저희의 몸부림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혁신 공천으로 공천 혁명을 함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서 기자, 이 시점, 현재 시점에서 현재 판세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네, 현재 지역구를 이 후보별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대신 두 정당의 이 지지율 변화로 현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는 여론조사가 최근 들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주요 지역을 한번 살펴보면 판세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어느 총선보다 이번 총선에서 눈여겨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예. 소위 벨트로 묶이고 있는 영남권의 낙동강 벨트, 그리고 서울의 한강 벨트, 그리고 이번 총선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 경기도의 반도체 벨트입니다. 영남권을 빼고 서울과 경기권은 이 야당의 우세 지역인데 이 한동훈 위원장이 칼을 갈고 이 서울과 경기도 중심으로 공천에 힘을 줬습니다. 이 수원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 총선에서 야당이 모두 가져갔던 다섯 곳에 거물들을 대거 투입해서
탈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석수만 한 60석이기 때문에 두 대표가 사활을 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변수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3지대 얘기인데 특히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심상치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이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6%까지 나왔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투표율에서는 15%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먼저 3지대를 형성한 개혁신당과 그리고 새로운 미래도 이 본격적인 지역구 대결이 펼쳐지면 상승 기조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거든요. 예. 지난 21대 총선처럼 이 민주당이 180석 이상의 의석수를 독점하는 현상은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여야가 비슷한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측은 조국신당과 제3지대가 한 20여석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 네, 총선 한 달 동안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텐데요. 여야 거대 정당의 이재명 심판론과 그리고 정권 심판론, 여기에다가 제3지대 바람이 표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정표 기자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못다한 이야기는 곧바로 총선 톡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고 가는 언쟁,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국회 출입하는 강용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조국 혁신당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방금 지지율 봤는데 이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 보니까 조국 대표가 목표 의석 상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최근 지지율이 오르면서 비례 의석만으로도 10석 이상 확보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예. 이에 조 대표는 MBN에 출연해 예상 의석 수를 상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신 목표 의석 10석에서 좀 더 상향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현재와 같은 두 자릿수 지지율이 이렇게 좀 유지된다면 그럼 그다음부터는 상향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런데 조 대표 재판이 아직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법 리스크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 없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우선 조국 대표는 지난달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예.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지만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낮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또한 조국 혁신당의 유일한 현역 의원인 황운하 의원 역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죠. 이 밖에 1호 영입 인사인 신장식 대변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박은정 전 검사, 차규군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사법 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다음 내용은 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의 사진이 준비되어 있네요. 네, 이현주 전 의원이 어제 발표된 경기 용인정 전략경선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예.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경기 광명을 해서 당선된 이 전 의원은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 미래통합당을 거쳐 8년 만에 다시 민주당으로 선거에 나가게 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친명계의 러브콜을 받은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집과 오만함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타살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 경선에서 결론을 못 낸 지역이 있었는데 꽤 주목할 만한 곳입니다. 네, 여당에서는 서울 중성동을 해서 하태경 의원과 이해운 전 의원 중 누가 최종 공천장을 받을지가 주요 관심사입니다. 예.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이 되는데 두 사람 모두 앞서 탈락한 이영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끌어안기에 열을 올리는 모습인데요. 우선 하 의원은 SNS를 통해 이전 장관과의 과거 인연을 과시하며 결승에 이전 장관과 함께 올라가지 못해 못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의원 역시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 이영과 싸워야만 했다며 인간적으로 함께하고 싶은 성실하고 매력적인 사람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도 관심을 끌만한 지역이 있죠. 네, 비명계 현역 박용진 의원과 친명 정봉주 전 의원 간 결선이 펼쳐지는 서울 강북구를 꼽겠는데요. 예. 박 의원,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포함돼 감사한 페널티를 받고도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경선에서 탈락한 이승훈 당 전략기획부위원장이 친명으로 분류되는 만큼 그 지지표는 같은 친명인 정봉주 전 의원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박 의원이 이런 불리함을 딛고 승리한다면 상당한 파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선 결과는 내일 밤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 선거가 다가올수록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말실수입니다.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야 모두 막말 논란이 커질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여당에선 성일종 의원이 인재 육성과 장학 사업의 잘된 사례로 이토 히로부미를 언급해 논란이 됐고 곧바로 사과했고요.
야당에선 이재명 대표가 선거운동을 하던 도중 한 남성을 향해 설마 이찍 아니겠지라고 물었다가 즉시 사과한 바 있습니다. 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막말 논란, 유권자들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는 책임감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강영호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은 의료계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에 이어서 의대 교수들도 집단사직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의대생들의 유급 처리 여부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의 대응은 역시나 단호합니다. 내일부터 한 달간 전국 20개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파견해서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집단사직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어제 비공개 총회에서 이번 주 공동대응 방안을 내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교수하기 싫다고 그냥 나가서 페리닥터 하든지 하겠다. 병원에서 지키는 교수들은 쓰러지거든요. 진짜 더 이상 못 버텨서 저도 그렇고. 교수들의 집단 행동은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유급 처리가 가능한 오는 14일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전체 의대생의 약 75%가 휴학계를 냈고 이 중 학칙상 요건을 갖춘 휴학 신청도 약 30%에 달합니다. 정부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비상진료 체계 가동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한 달 동안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전국 20개 병원에 파견합니다. 또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를 공개 비난하거나 집단 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전공의의 집단 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소환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11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의사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등 이 강대강 대치의 끝이 어디인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신혜진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경찰에 소환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11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노 전 회장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을 부추기고 파업에 직접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노 전 회장은 의대 전공의들이 사직한 것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집단 움직임에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SNS에 올린 의대 증원 반대글을 두고 장시간 경찰 조사를 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모레 김태구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아 조직위원장 등 의협 간부 3명을 추가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참담하죠. 빨리 국민 건강 또 우리 또 후배들 보호를 위해서 서로 대화가 돼서 협상이 되고 해서 빨리 종결이 돼야 되는데 어떤 여지를 안 주니까. 서울 아산병원과 세브란스 병원 등 8개 대형 병원 교수와 전문의들은 의료 붕괴를 경고하는 시국 선언을 발표하고 동료 의사들에게 연대 서명을 요청했습니다. 서울대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내일 오후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원에서 긴급총회를 열고 집단행동에 동참할지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네, 이번엔 단독 취재한 사건 소식입니다. 남성 3인조 일당이 한밤중 서울 시내에서 사람을 납치해 차량에 감금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알고 지낸 사이로 금전 문제가 원인이 됐는데 경찰이 빠르게 대처하면서 다행히도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검은색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 멈춰섭니다. 얼마 뒤 버스 전용 차선에서 순찰차 한 대가 달려오더니 유턴해 검은색 차량을 막아섭니다. 경찰이 다가가자 운전자를 포함한 3명이 차례로 차에서 내립니다. 오늘 0시 10분쯤 경찰이 20대 남성 A씨를 차량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인조를 붙잡는 모습입니다. 손님이 밖에 있다가 들어와가지고 뭐 납치범인지 모르겠다고 한참 오랫동안 있으셨나 봐요. 경찰차 6대인가 몇 대요. 어젯밤 11시 20분쯤 서울 금천구에서 사람이 납치됐다는 A씨 지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서울 소재 모든 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해 추적한 끝에 피의자들을 검거한 겁니다. 3인조 가운데 한 명은 빠르게 하차해 순찰차를 지나 200m가량 도주했지만 새벽 2시쯤 인근 골목길에서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A씨와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로 금전 관계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동 감금 혐의로 3인조를 긴급 체포한 서울 강북경찰서는 당사자들의 관계와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경남 통영 어선 전복 사고로 실종된 5명에 대한 수색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추가 발견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금은방을 30초 만에 털고 달아났던 30대 2명이 열흘 만에 붙잡혔다는 소식입니다. 이어서 윤기란 기자입니다. 해경은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가로 37km, 세로 18.5km를 수색구역으로 정하고 실종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선박 20여 척과 항공기까지 투입됐지만 실종자 5명에 대한 구조 소식은 없었습니다. 이틀째 수중 수색을 한 해경은 오늘 안에 해상 크레인으로 선박을 육지로 옮겨 배 안에 실종자가 있는지 집중 수색할 계획입니다. 크레인이 현장에 도착해 있습니다. 인양한 다음에 선내를 수색할 예정입니다. 인양할 때 연결 작업이 생각보다 좀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선체에 별다른 충돌 흔적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해경은 수색 작업을 마치는 대로 본격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헬멧을 쓴 남성 두 명이 망치로 유리벽을 깨고 금은방으로 들어갑니다. 마구잡이로 진열장을 깨부수고 귀금속을 가방에 쓸어 담는 남성들. 30초 만에 7천만 원어치 금품을 털고 빠져나와 오토바이를 타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덜덜덜 떨면서 이제 가게 문을 열고 차트 올리고 들어가 보니까 진열장이 완전히 다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그냥. 도주로를 추적한 경찰은 범행 열흘 만인 어젯밤 11시 10분쯤 서울의 한 모텔에서 30대 피의자들을 붙잡았습니다. 귀금속 5점을 압수한 경찰은 나머지 금품의 행방과 함께 이들의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오늘 낮 기온이 10도까지 오르면서 추위가 많이 풀렸습니다. 가벼운 옷차림으로 유원지나 동물원을 찾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노하린 기자가 휴일 표정을 담았습니다. 한낮 10도까지 오른 포근한 날씨에 입고 온 외투를 벗은 시민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신이 난 아이들은 동물들을 보려고 우리를 애워쌉니다. 따뜻한 햇볕에 코끼리들도 실외 사육장에 나왔고 사자도 혀를 날름거리며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호랑이랑 코끼리 좋아하는데 코끼리가 오늘 딱 마침 나와줘가지고 오늘 외투를 많이 챙겨왔었는데 더워서 지금 애기도 옷 벗고 있고. 동물원에는 연인과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오후 들어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완연한 봄 날씨에 전국 곳곳이 나들이객들로 붐볐습니다. 성곽길을 따라 산책을 하고 연과 비행기를 날리며 뛰어노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오늘 날씨도 많이 풀리고 바람도 차지 않아서 연날리러 애들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애들도 좋아하고 너무 좋네요. 서울 도심 한옥마을에선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기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여기 한옥마을 뭐 하러 나왔어요? 아, 공부하러. 기와집에 배우러 온 거. 꽃샘 추위가 주춤한 사이 시민들은 포근한 주말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한때 국내 유통시장은 대형마트가 좌지우지했지만 지금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편의점 같이 가까운 곳에서 소비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자와 음료수 등 다양한 식품을 파는 이 매장은 슈퍼나 마트가 아닌 생활용품점입니다. 캡슐 커피 10개들이 가격이 3,000원. 한 개 300원 꼴로 대형마트의 절반 수준입니다. 품절 대란을 일으킨 화장품과 옷까지 없는 게 없는 이곳은 매장을 1,500개까지 늘려 국민 가게로 불리고 있습니다. 곳곳에도 이제 걸어가면 있기도 하고 이제 많은 브랜드들도 이제 입점에 돼 있으니까.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고 1인 가구가 늘면서 근거리 소비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신선식품도 차 타고 대형마트에 가는 대신 집 앞 편의점에서 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제철 과일인 딸기부터 돼지고기, 과메기와 홍어에까지 판매 품목이 대형마트 못지않습니다. 300여 개에서 500여 개까지 신선 장보기형 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3-4데이 기간 동안 냉장 동육 상품의 매출이 전년 대비 21배 이상 크게 신장하였습니다. 동네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대형마트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대형마트 3사의 점포 수는 전년보다 5곳 줄어들었고요. 업계 1인 이마트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유통업계 왕좌를 꿰찼고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도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비 패턴 변화 속에 대형마트 업계는 초저가와 매장 리뉴얼 전략을 꺼내들며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사막 위에 만들어진 도시 두바이에 홍수가 났습니다. 1년에 100mm 비가 내리는 두바이에 불과 6시간 만에 50mm가 넘게 쏟아지면서 도로가 마비되고 항공기도 결항되었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빗물이 급류를 이뤄 도로 위로 쏟아져 내리고 가게 주인이 연신 물을 퍼내어 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안개 사이로 상징적 건축물인 부르즈 할리파가 보이는 이곳은 사막에 건설된 아랍에미리트의 도시 두바이입니다. 사막 기후에 맞춰 설계된 도로는 배수 용량이 적어 속수무책으로 물에 잠겼습니다. 고속도로를 비롯한 도로 곳곳이 마비됐고 활주로마저 잠겨 항공기 10여 편이 결항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까지 쏟아집니다. 현지 시각 9일, 불과 6시간 동안 5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는데 1년 강수량 100mm의 절반이 반나절 만에 내린 겁니다. 이번 비는 아랍에미리트가 건조한 날씨를 해결하고자 90년대 말부터 일으키고 있는 인공강우와 무관치 않습니다. 화학물질을 구름 사이에 뿌려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비구름을 통해 강수량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 증가와 맞물리면서 목표치를 넘는 기습강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지천의 봄 기운이 감도니까 몸에도 활력이 도는 주말이죠. 오늘 거제에서는요, 아이들과 어르신도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MBN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봄빛의 거제 바다를 온몸으로 만끽한 시간, 여러분들께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상우 기자입니다. 둘, 하나, 출발! 출발 신호와 함께 선수들이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아마추어 동호회부터 엄마와 아빠 손을 잡고 나온 아이들까지 산뜻한 봄 기운을 온몸으로 만끽합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참가자가 2,000명에 달합니다. 이번 대회가 인기를 끄는 이유 중 하나는 이색 코스입니다. 출발지인 운동장만 벗어나면 탁 트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코스 대부분이 한려 수도의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해안도로입니다. 이렇게 마라톤 같이 하면서 바다 바람 쐬면서 같이 달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체력에 맞춰 하프와 10km, 5km 종목에 출전했습니다. 케냐 마라톤 선수들이 코스마다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줬습니다. 완주 메달을 목에 건 선수들은 모두가 우승자였습니다. 처음에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애들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해줘가지고 너무 아빠로서 기쁘고. 3회째를 맞이한 MBN 거제 희망 레이스는 내년에도 새로운 희망을 품고 질주를 이어갑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가 맨유 출신의 린가드 영입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유료 관중을 집계한 이래 단일 경기 최다 관중을 기록했는데요. 기대와는 다르게 득점이 나오지 않은 건 조금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이자 올 시즌부터 FC 서울 유니폼을 입는 스타 선수 제시 링가드. 링가드의 입단에 축구 팬들은 링가드의 피리 부는 세레머니를 따라하거나 링가드의 유니폼을 입고
깃발도 흔들면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티켓 예매 오픈 날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서 이제 로딩이 안 되고 그랬는데 이제 겨우겨우 어렵게 구했습니다. FC 서울 화이팅! 링가드 세레모니 한번 봐보고 싶어요. 링가드 화이팅! 링가드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링가드를 직접 보기 위해 축구 팬들이 몰리면서 FC 서울의 홈 개막전에 역대 K리그 사상 가장 많은 5만 2천 명에 달하는 관중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FC 서울은 팬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지 못했고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경기를 주도했지만 슈팅이 아쉬웠고 불안한 수비에 전반 30분부터 투입된 FC 서울의 링가드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Had a couple half chances to be fair. Not enough clear chances, but I think we can build on this. I think it's all about, you know, confidence. 이번 경인 더비 경기에는 황선홍 국가대표팀 임시 감독이 선수 선발을 위해 직접 관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네, 경기를 지켜본 황선홍 축구대표팀 임시 감독이 내일 대표팀 소집 명단을 발표합니다. 최대 관심은 이강인 선수의 합류 여부인데 지금까지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카타르 아시안컵 성적 부진으로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는 수습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아시안컵 당시 주장 손흥민과 이강인이 다투며 불거진 선수단 불화 문제에 대해선 미온적이었습니다. 소집을 안 하는 징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추후 그 대표팀 감독이 선임되면 이 방안을 그 논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강인이 손흥민을 비롯한 선수단에 사과하고 황선홍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 국가대표팀 임시사령탑으로 투입됐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로운 감독이 선임이 됐을 때 충분히 논의를 해서 두 선수에 대한 그 선발 과정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태국과의 2연전만을 맡은 황 감독은 내일 오전 소집 명단을 발표합니다. 이강인 선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팽팽한 찬반 여론은 이미 정치권까지 번져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명단 발표를 하루 앞두고 소통 플랫폼에서 이강인 선발은 불가하다며 비판 의견을 다시 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8일 공개된 티켓 판매 홍보 포스터엔 지난해 싱가포르전과 달리 이강인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위기에 놓인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돕는 보호출산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아이 친부의 소재 등을 알 수 없다면 관련 정보를 남기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등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임산부가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등에는 보호자가 보호출산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꽃샘추위가 누그러지고 전국에 파란 하늘이 드러난 하루였습니다. 쾌청한 오늘과 달리 내일은 차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후 남부지방부터 시작되겠고요. 모레인 화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이 그리 많지는 않겠습니다. 남부지방에 5에서 많게는 20mm, 중부지방으로는 5mm 안팎이 예상되는데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 지역으로는 최대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 수도권과 충청, 영남권은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하늘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상 2도, 청주 영상 1도 등으로 오늘보다 3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도 전주와 광주가 2도, 부산 5도로 출발하는 등 오늘보다 많게는 6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번 비는 화요일 밤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기온은 갈수록 올라서 봄 기온이 더 짙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네,